인도인들 보세요. 지금 인도인들을 교화하려는데 인도인들의 ES주는 열반이 최고라고 봐요. 카르마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인도인들 욕심은 뭐예요? 카르마 버리고 열반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은 다 거기에 고정돼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석가모니가 그 생에 태어나서요 열반에 든다고 안 해주면 아무도 와서 공부 안 합니다. 윤회 끝이라고 도장 간판에다가 학원 간판에다가 윤회 끝 이렇게 안 쓰면 안 온다고요 인도인들은. 윤회 못 끝내는 공부를 왜 해요? 그냥 돈 벌고 살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그분이 그 의도하고 했건 그 모르고 했건 알고 했건 그 생 자체가 대승불교설 때 방편으로 보는 거예요. 그 생 자체를 방편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인도인들은 공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쳐주되 그 안에 대승사상이나 지혜나 자비사상을 넣어가지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 좋다고 먹으면 그 영화 곡성처럼 미끼를 뭉게 되는 거죠. 인도인들이. 열반만 들려고 했는데 미끼를 딱 물고 보니까 팔 정도로 하라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윤리적인 가르침이 자꾸 오는 거예요. 힌두교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윤리가. 강한 윤리적 가르침, 계율, 지혜, 자비가 오니까 대승불교가 나오게 됐잖아요. 결국 나중에라도.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이해되시죠? 인도인들 먹기 좋게 해서 탁 던져준 겁니다. 예수님 가르침은요 어쩔 수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 이해 수준 욕심은 다 천국 가는 거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인도 가서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죄가 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노라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왜? 그냥 열반에만 들게 해주면 돼요. 근데 저쪽 가서는 원죄 사상이 있어요. 원죄를 즉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원죄를 풀어줘야만 우리가 해결됩니다. 이쪽에서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건데 저쪽은 하나님한테 밉보여서 받은 죄니까 좀 달라요. 이쪽 카르마랑 느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와서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뭔데 죄를 푸냐고 한단 말이에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줬는데 누가 와서 그걸 개입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노라 이 말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신성모독에 걸렸잖아요. 사형당한 거죠.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에 걸렸죠. 이제 그거랑 이제 로마 이쪽에서 볼 때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반란군 집단으로 보였으니까 뭔가 그런 정치범한테 하는 십자가형을 당했잖아요. 단순히 종교 문제는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하게 된 거는 종교 문제 때문이죠. 신성모독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로마의 또 협업으로 돌아가신, 합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것도 재밌죠. 뭐 그때 안 돌아가셨다는 말도 많은데 아무튼 그 성경대로 상황은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스토리는. 그런 것도 재밌죠. 얘기하면 끝도 없죠. 지구에 있었던 일 몇천 년 안에 있었던 것만 갖고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보살도라는 거는 이 사바세계에 관심을 애정어린 관심으로 보고 사바세계 사람들을 도와서 이곳에서 낙원을 만들고 이곳에 정토를 만들 거 연구하는 거지 하늘의 정토는 이미 다 있어요.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다 있어요. 네. 여러분이 거기 못 가셔서 그렇지 정토 있어요. 네. 문제는 지구가 정토가 아니라는 게 우리 고민이고 지구에 태어난 보람은 지구에서 정토 만드는 게 보람입니다. 예수님도 내려와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을 이루겠다. 여기 천국 만들겠다는 게 예수님 기본 사상이지 다 데리고 천국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내려오다 여러 신앙이 나오지만 기본은요 모든 성인들의 핵심은 데리고 올라가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먼저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야 그 천국에 사는 문화를 배워야 데리고 천국에 가죠. 촌놈들 데리고 거기 가면 뭐 밥도 못 먹어요. 포크만 한 10개 쫙 나오면 밥 먹겠습니까? 여기서 좀 살아봐야 거기서 살죠. 지구에서 천국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올바른 종교인, 올바른 철학하는 사람은, 올바른 보살은. 지금 각 나라마다 시스템을 다 천국 시스템으로 바꿔놔야 돼요. 사랑과 정의가 꽉 찬 시스템으로 사회 시스템을 다 바꾸기 전에는요. 대량으로 천국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극소수는 가겠지만 항상. 그건 어느 시대나 갈 거지만 대량으로 천국 이주 계획을 세우셨다. 화성 이주한다는 뭐 그 재벌이 있어가지고 화제인데 저는 더 통이 큽니다. 대량으로
북극성으로 이주할 계획, 지구인들을 대량으로 북극성으로 데려갈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데, 불교에서 말한 그 정토로, 일단 답이 여기서 정토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공부 안 된 사람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지구에서 정토를 만들자.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지구의 정치, 경제, 문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홍익학당의 사명은 우주법의 표준에 맞게 지구 문화를 다 뜯어 고치는 게 홍익학당의 그 목표입니다.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우주법이.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아요. 그 법에 맞게 인류 삶을 다 뜯어 고치기 전에 인류가 뭐 극락 간다 이런 거는 극소수한테만 허락된 일이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우리 다 같이 가는 게 좋잖아요.